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가난한 조국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났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종종 보면 말도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굉장히 고생하셨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로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음성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시설을 두고 말이 많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018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약 200만 명. 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약 3천 개의 기업이 위치한 음성군에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음성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모두 9,200여 명. 음성 군민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음성군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 것도 이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수많은 기업과 건설 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시장 보러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하고 우리 그 주민들하고의 반반 정도까지도 됩니다. 노크들이 없으면은 사실 이 저거 뭐야 공장들이 가동이 안 돼서 다 산비업장이에요. 음성군의 중소기업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보다는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되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 이로 인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법 바깥에 벌거벗은 생명으로 불리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생겨났고 반대로 그들이 범법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음성에는 지난 2006년 이런 문제들을 돕기 위해 문을 연 곳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였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쉼터도 아니고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사설 쉼터죠. 쉼터. 그 주말에 갈 데 없고 한 친구들 와서 여기 저 와서 TV를 보든 책을 보든 또 여기 와서 뭐 노래를 부르건 하든 그런 쉼터 개념으로 했다가 말도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선한 의지의 몇몇 사람들이 모여 만든 쉼터. 임금 체불이며 한국어 공부며 심지어는 죽은 노동자의 장례까지 이들 편에 서서 마음을 나눈 세월이 15년입니다. 도움센터에서 뭐 우리가 뭐 회사에서 뭐 회사 관련해서 필요한 거 뭐 월급 보통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필요할 때도 뭐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도움센터에서 전화해서 좀 사장님한테 센터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역할도 하고 아주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지금까지 항상 언니한테 와서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우리 같은 일하는 데에서는 외국 애들도 있잖아요. 뭐 프로블림과 트러블이서 생겼구나 회사 뭐 이런저런 막 하고 바로 언니한테 연락하고 그래서 나랑 언니랑 그 사람하고 데려오라 그래서 오고 이곳을 찾고 있는 외국인들은 센터장을 언니 혹은 대모라 부르며 깊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세월이 거저 가져다 준 것은 아닐 겁니다. Always coming. Yeah. Okay, Papa. Okay, okay. 그럼 무슨 외국인들 문제만 생기면 다 이쪽으로 연락이 오니까 되게 좋아해요 외국인들이. 저희도 외국인 손님이 많은데 그냥 누나 같고 엄마 같이 그렇게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음성군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라면 이곳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음성경찰서는 이 쉼터를 음성 외국인 도움센터로 위촉했고 2018년에는 충청북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도 마쳤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음성에만 모두 3곳, 음성 주민의 10%나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그동안 비영리 민간단체가 도맡아 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와 시장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제3영역에서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이들 비영리 민간단체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직으로 평가합니다. 그 비영리 단체의 역할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부가 제공해주는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서비스 영역은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단체들이 정부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더 발굴이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정부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음성군은 외국인 노동자가 점차 많아지자 2019년 1월 비로소 외국인 전담 부서를 만들게 됩니다. 군이 해야 할 역할을 그동안 담당했던 비영리 민간 단체는 음성군에 거는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성군은 지역에서 10년 넘게 외국인 노동자와 호흡해온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 방안 모색 등 그 어떤 소통도 없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획기적으로 외국인 전담부서를 만든다고 해서 또 기대감 역시 컸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실망감을 좀 가진 거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음성 외국인과 관련해서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담당자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직접 뭐 이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청취해 간다든가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인정이나 존중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방송에 출연한 음성군수가 그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주도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이들의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외국인을 위해서 주로 비영리 민간단체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또 문화교실 이런 거를 운영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외국인과 우리가 상생해서 살아나가야 되고 또 우리 음성군의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외국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력이 부정당했다는 겁니다. 민간단체들이 그동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 사업,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실망을 좀 했고. 그동안 음성군이 군민의 10%나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신경 쓰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는 비영리 단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에 신경을 못 썼어요. 물론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하셨다는 얘기가 구전으로 들었고 좀 저희들하고 거래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제 물론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외국인 유지사를 담당을 했으니까 그 전에 과에 있을 때는 와서 그분들이 무슨 거래를 하고 협조를 요청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2019년 1월 10일자로 와서 근무한 이후로 한 번도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한테 와서 우리 이런 걸 하니까 도와달라는 등 뭐 지원을 한다는 등 사업을 우리 이런 사업을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는 등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군민이 먼저인 소통 행정을 하겠다는 군수의 말과 달리 실상은 뒷짐 만진 채 군민이 먼저 와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관료적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다문화센터가 있으니 추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음성군의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기서 저희 쪽도 이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했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문화 그 외국인 그 지금이야 이주 외국인들 법에는 노동자도 다문화 센터로 다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다문화 센터하고 위탁을 했으니까 다문화 센터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데 다문화 센터에서는 또 이주인성들만 위주로 하는 거고 외국인 노동자는 또 간절히 당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군에 가서 지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다문화 센터에서도 받을 수 없었고. 현재 음성군 내 외국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군이 아닌 국가기관의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에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면 굳이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비영리 민간단체의 입장입니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주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 인식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인식이 없었으니까 이제 저희들 이제 얘기를 뭐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군수님도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표가 안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하고 4년 10개월 있으면 갈 사람인데 관심을 가지겠냐고요.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바라보는 음성군의 시각과 달리 음성군민들은 외국인 도움센터를 비롯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신뢰가 깊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간이 정말 헌신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좀 놀랄 정도로 사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 대한 신뢰, 믿음들을 가지고 외국인 친구들이 이쪽으로 모였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27억 원을 들여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가진 의혹과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를 둘러싼 잡음 그리고 그 잡음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